예, 그냥 두고 들어가죠. 예. 어쨌든 간에 그 댄싱 위드 더 스타가 2가 왜? 위드 더 스타가 왜? 위드 더. 위드 더 스타가 왜? 뭐 이상해요? 댄싱 위드 더 스타. 댄싱 위드 더 스타가 2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예. 정말 웃음 문턱에도 못 간 분들만 모셨지만 어쨌든 도전 정신으로 박수 한번 보자. 예. 네, 춤바람에 뛰어든 계기가 뭐죠? 이은 씨. 아, 저는 딱 한 분 때문에. 네. 이덕화 선생님. 네. 그 이덕화 선생님 시트콤 같이 하시면서 좀 오래 뵙고 싶었는데 제 그 인생의 멘토시고 뭐 제 영웅이시니까 시트콤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덕화 선생님이 좀 더 같이 뭔가를 하고 싶은데 선생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그래서 저보러 하라고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사실 이덕화 선생님이 약속하셨어요. 어 적어도 5위까지는 내가 만들어 준다. 뒤에 있었구나. 정말 8위에 떨어질지 정말 몰랐고. 근데 저는 이덕화 선생님이 적극 추천하셔서 하게 됐죠. 아 댄스 위드 스타 보면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이 대부분 뭐 혹시나 댄스 가수 출신들이나 요즘 네. 분들이 나오면 이해가 되는데 이훈 씨도 저는 또 황당했었어요. 그렇죠. 처음에 제가 지금은 제가 12kg 정도 감량을 했거든요. 요가하면서 제가 4-5kg 더 빠졌어요. 근육량이요. 처음에 아직도 기억나는데 It's Raining Man 하면 제가 손을 딱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요. Man, 처음에 이게 너무 창피하고요. 이걸 어떻게 올려? 어떻게 올려? 어떻게 올려? 너무 창피하고. 뭐 근육도 있으니까 쉽게 올라가지도 않고요. 연애 인생을 19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춰본 게 처음이에요. 전 그 너무 어렵게 이 프로그램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춤을 위해서. 키가 작잖아요. 예전에 저 1층, 2층에 있는 공연장에서 제가 공연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 하면서 손을 쫙 들었어요. 2층에서 찍은 카메라를 봤더니 손 든지를 모르더라고요. 토니 씨는? 처음에 섭외 왔을 때는 망설였죠. 왜냐면 약간 잘해야 정말 본전이라는 생각이 예. 들고 거기다 희준이가 그 전 시즌에 우승을 했어요. 하필이면 예. 네. 진짜 또 약간 라이벌이시고 얇은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고민을 했는데 그냥 그것 때문에 했어요 사실. 제가 그 당시 약간 이거 하기 전에 좀 또 살짝 그런 게 오고 있었거든요. 우울증이. 우울함이 좀 오면서 좀 나가기도 싫고 좀 움직이기가 싫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걸 계기로 뭔가 좀 자꾸 밖에 나가고 운동이라도 좀 해가지고 좀 건강해지자. 그런 의미로 사실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운동도 너무 많이 했고 예. 정신적으로 너무 좋아지고. 송종 씨는 어떻게? 저는 이제 축구 생활을 은퇴를 하고 네. 아,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었어요. 네. 집에서 애들하고 놀아주고 뭐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집에만 있었거든요. 저쪽으로 가신 건가요? 아, 정말 바빴어요. 예. 네. 아, 애들하고 놀아주는 게 그러는 와중에 섭외가 왔는데 딱 은퇴 시즌 맞춰가지고요. 섭외를 한 것 같아요. 저하고 딴... 안정환 선수. 아 안정환 선수. 네. 또 역시 있었겠군요. 네, 둘 다 고사를 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안 하겠다가 아니고 아, 생각해 볼게. 아. 그리고 한 한 달 정도가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한번 해볼까 하고 시작을 딱 했는데 야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뭐 해본 적이 있어야죠 춤을. 쑥스럽죠. 쑥스럽고요. 맞아, 맞아. 우선은 또 선생님하고 이게 컨택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아, 컨택이라는 건 이제 아 그래요. 접촉. 예. 접촉. 예. 예, 접촉도 많고. 아, 또 알아들으세요. 저희도 컨택은 알아들어요. 참 제가 한 동작 하는데 한 2초, 3초를 하는데 있어서. 정말 2시간씩 걸렸거든요. 그걸 한 2분가량을 해야 되잖아요. 해가지고 이제 안무를 외우고 그 동작에서 또 팔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종국 씨가 이런 얘기 저한테 하더라고요. 형, 내가 힘들다고 하면 정말 힘든 건데 그치. 이 댄스 스포츠 우리가 하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뭐 종국이가 막 무릎을 아파하고 막 힘들어했으니까 병원도 네. 다니고. 그렇게 운동장을 뛰어도 무릎 안 아팠던 무릎인데. 아, 그렇죠. 이거 아. 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연수 씨, 연수 씨가 하면 되게 웃겨요. 최은경 씨 구석에서 춤 안 된다고 울고 저 막 바쁜데 감고 있고 종국이 진통제 먹고 이게 무슨 춤추는 게 아니라 토니 씨 아파하고 토니 아파하고 제가 늘 쓰고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댄싱 히터 스타가 아니라 이건 골병 미터 스타. 정말